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채연이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하동규 씨입니다. 선수 입장.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이정재, 가요계의 456번 하동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456번이었군요, 제가. 네. 하동균 선배님과는 저와 한 번 딱 뵌 적 있는데 네. 되게 유명하신 작곡가분, 작곡가님의 그 작업실에서 네, 네. 그 작업실을 저랑 네. 같이 쓰는 거거든요. 네. 방이 하나는 제 방이고 네. 하나는 제 친구 방인데 아. 그 작곡가분을 만나러 오셨었었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죠.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셨네요. 곡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이 밤 나의 마음이라는 노래고요. 직접 만들고 곡도 네. 쓰고 가사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 곡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에게는 조금 로맨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감성을 갖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동안 되게 바쁘셨다고 하던데 공연도 계속 하시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렇죠. 제가 뭐 방송을 네. 하거나 TV에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뭐 그리고 라디오로 나온 적이 없어서 네. 보통 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없다 라고 아마 보통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저는 공연도 계속 했었고 네. 뭐 페스티벌이 많아져서 그런 네.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저 나름 바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네. 작업실도 자주 가시죠? 작업실 자주 갔죠. 네. 작업실에서 거의 살고 계신 네. 건가요? 가면 한 3일씩 있다가 오고 이런 식인데 김은아님께서 둘이 진짜 어색해요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첫 DJ고 그리고 네. 라디오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약간 저는 좀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게.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단독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1월 4일, 5일 양일간 파란광장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11월 4일 첫째 주죠. 네. 4일하고 5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요. 뭐 루츠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양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현정님께서 동균님 카메라 좀 봐주세요.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라이브 장인이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노래를 보통 한 25곡 정도를 부르신다고 네네. 이번에 공연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그녀를 사랑해줘요를 좋아하시는데 막상 오시면 프롬마크가 반응이 가장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오히려 프롬마크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해줘 이후에 나왔던 게 프롬마크라서 프롬마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아 그녀를 사랑해줘 그래 들어봤던 노래다 라고 분들도 계세요. 네. 아니 그리고 막상 1767님께서 동균님 네. 보려고 점심 때부터 기다렸어요. 동균님은 언제 봐도 멋있지만 역시 낮보다 늦은 밤에 뵈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주로 제가 밤에 눈을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아 근데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밤에 더 멋있다. 약간. 아... 이슬님께서 동균님 따뜻한 삼촌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시라 공연할 때 그 객석을 잘 못 보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공연이 좋은 이유는 네. 관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조명이 이렇게 네, 쏘기 네, 때문에 네. 관객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이 마음이 편한 게 있죠. 그럼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노래를 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그냥 무언가 한 군데만 멍한 눈으로 쳐다본 후에 이렇게 점 찍어두고 네네네네. 보시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아 공연 전까지 신곡을 두 곡 더 발표하신다고 하던데 스포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마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가수들은 아마 주가 방송이 아니라 공연일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위해서 곡을 만들기도 하고 공연을 위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두 곡들은 아무래도 공연장에서는 조금 비트가 있거나 이런 노래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놨던 노래들인데 그걸 빨리 해서 이번 공연에 선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어킨님께서 하동균님은 예전에 라디오 코너에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라디오 장인 DJ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쵸? 예전에 진짜 많이 했죠 라디오. 아직 어색하신가요? 아니죠. 아니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 시간에 목동에 있었던 지가 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게 어색한 거고 네, 다른 건 괜찮습니다. 그때 진행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진짜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대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이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이런 걸 왜 보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막 하고 진짜?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했는데 그때는 약간 그걸 좋아해 주셨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이게 저는 이제 아이돌 분들을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아마 속마음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범호님께서 하동균님 네. 하동군의 행사 가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가본 적 없습니다. 가본 적 없는데 네. 아는 분들이 꼭 지나갈 때 이제 네. 팻말에 하동군 써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네. 거 있죠. 뭐 체험 부동산 뭐 이렇게 네네네. 찍어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동군 연락 주세요. 네. 계속해서 하동균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특별히 이번 신곡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대요. 네. 이번 신곡 이 밤 나의 마음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와! Every day, every night 때는 좀 어떤가요? Every day and every night 아직도 나의 밤은 이렇게 깊어요. 잠에 들지도 않네요 내 맘은 every day every night 그때여 여기 있어요 이 밤에 머물러요 그때여 나의 숨이 되어줘요 나의 바람이 되어요 별빛 가득한 이 밤으로 와줘요 Every day and every night 이 깊은 밤 내 맘에 주인이 되어요 그대로 이 밤을 안아요 나를 안아줘요 잠들지 못한 내 맘에 그대여 여기 있어요 이 밤에 머물러요 그대여 나
이 밤 나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저는 아 이게 되게 덤덤하게 약간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좀 진짜 들으면서 저 입 틀막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와, 저는 찾아 들을 것 같아요. 이재영님께서 채은아 턱 빠지겠다. 아, 진짜 턱 빠질까봐 제가 이걸로 막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채은 씨가 앞에 계셔서 지금도 땅바닥만 보고 불렀기 때문에. 박인규님께서 하동균 씨 생각보다 터프하시네요. 제가요? 터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박은정님께서 동균 오빠의 20대, 30대, 40대를 함께했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와,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도 쭉.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나오고도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근데 이제는 몸도. 그럴 수 있지만 아침 좀 더 열심히 할 거고 전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팬이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죠.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4480님께서 동균이 형 며칠 전 컬투쇼 방송 때랑 컨디션이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지? 아, 네. 온앤오프랑 출연했었죠. 너무 좋은 후배들이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네요. 지금 무슨...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아니요, 지금 좋은데요? 좋은 거죠? 네. 아, 그때가 안 좋은 건가? 그때는 제가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왜냐면 태균 형님도 계시고 또 그 너무나 훌륭한 재밌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낮이어서 그쵸, 힘들죠. 일어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아, 권경영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공연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놀러 오십시오. 네, 11월 3일 4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아, 너무 얘기를 잘해주시네요. 저는 이게 사실 좀 창피하거든요. 네. 저 왜요? 공연하니까 좀 놀러 오세요. 이게 좀 창피해요.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진님께서 아까 어떤 분께 우울하게 들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인가 봐요. 왠지 가사가 슬퍼요. 실제로 가사가 좀 슬픈 가사인가요? 저도 처음에 이 가사를 쓸 땐 조금 외로운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가 보면 어느 부분은 조금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렇게 좀 무언가 감정이 계속 흘러 갔던 것 같아요. 쓰다 보면서. 우울하게 들린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진짜 위로를 해주는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따스한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권수진님께서 저희도 창피하지 않은 팬이 될게요. 아니, 뭐, 팬분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11월 3일, 4일 양일간 봐주세요. 권세희님께서 엄마가 노래 좋대요. 아유, 그럼 됐죠. 그럼 됐어. 아, 실제로 저희 엄마께서 네. 진짜 신청곡을 저한테 제가 네. DJ 한다고 하니까 그 보내주셨거든요. 아. 저희 엄마 진짜 팬입니다. 아. 네. 2050님께서 9월 2일 코엑땡에서 노래 듣고 팬이 되어버렸어요. 동균님 신곡 대박나세요. 단콘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네. 3088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균님을 노래만 듣다가 락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가 있었나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고였거든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뒤로 찐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롱런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변지혜님께서 와 대박 오늘 멋진 폭발이네요. 설거지 하다가 완전 귀호강. 라이브 보다가 지금 동상 됐어요. 얼음땡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 아, 그 표현이? 네. 동상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나이를 한번 그럼 보내주시면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하동균 씨의 MBTI는 무엇이냐? 오, INTP라고 하십니다. 네, 저 INTP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이 50문항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너무 물어봐서 난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너무 제 INTP가 궁금한 사람들이 옆에서 불러줬어요. 50문항을 다. 아, 말로 불러주고 대답만 하시고? 전 대답만 했죠. 와, 진짜 그럼 이것도 INTP의 성향이 맞나요? 아, 검사를 하셨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혈액형을 더 믿으신다고. 혈액형은 정확하죠. 혈액형이 네, 저 혈액형 O형입니다. 목이 잘 물리시겠네요.
여름이면 매일 가렵죠. 아, 요즘 좀 밝아지셨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방송도 네. 예전보다 좀 자주 하신다고. 네, 뭐 지금 밝아졌나? 제가 뭐 밝아지려고 노력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어느 순간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뭔가 하고 싶었던 걸 놓거나 포기해서 마음 편해졌다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냥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뭔가 그 수련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 아,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 궁금해요.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1월 4일 5일 양일간 콘서트를 하시는 하동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번갈아가면서 소개해볼까요? 노윤만님께서 동균 형 은근 웃겨요 라고 하시는데 어우 진짜 유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성향이 있어요. 그쪽 성향들이. 네.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김영균님께서 보기 좋아요. 이에 가까운 아이이신가 봐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네요라고 보내주는데. 왜 멋짐은 안 읽으세요? 아이라서. 말씀도 잘하시고 멋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어디 못 읽겠습니다. 저는 아, 네. 아마 전 지금 채연 씨를 본 적이 있고 지금 너무 편하게 해줘서 그런 것 같고요. 이가 많은 곳에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 그럼 진짜 아이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런 맞아요. 날은. 기가 네. 빨려가지고. 네, 너무 네. 힘들어요. 아, 약간 저랑 좀 약간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은데 이에 가까운 아이도 맞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하게 해드리고 좀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약간 오픈해주시는 그런 느낌인 것 저는 같은데. 저는 오에 가까운 아이죠. 태균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아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아이. 네. 오아이가 뭐예요? 저 혈액형이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AI면 극 아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 형님은. 아 진짜요? 오아이면 조금 낫다. 아, 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어저께 알았어요. 아니세요? 계속해서 11월 4일, 5일 양일간 콘서트를 하시는 하동균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오! 저희 어머니 신청곡이시기도 합니다. 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어디에 있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하동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번갈아가면서 소개해볼까요? 신정민님께서 집 앞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중2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그녀사를 부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세대를 초월한 명곡 인정. 최근에 너튜브 콘텐츠에 출연하셔가지고 젊은 학생들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그런 것도 네. 저는 잘 못 느끼죠. 사실 젊은 친구들을 네. 만날 일이 없어서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너튜브에서 뭐 했던 뭐 어떤 한 그 부분이 되게 확 조회수가 많았던 적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남학생도 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나 보죠. 와, 아니 요즘 길거리 걸어 다니시나요? 좀 많이 알아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도 못 알아봤고 지금도 못 알아봤고. 집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작업실에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다니는데, 잘 걸어 다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가지고 남을 잘 이렇게 유심히 안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정재님과 그리고 손흥민 닮은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뵀는데 있어요 얼굴이.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네. 문자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나한테 걸렸지? 신정민님이 공연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네. 11월 4월 5일이죠? 네. 5701님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확실히 구면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긴장이 좀 풀렸어요. 잘 해주셔서 그거에 저는 이끌어주신 대로 좀 그냥 따라가는 거라서 천 씨가 너무 잘 해주시는데 곧 아마 DJ가 되실 거 아닐까 하는 예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히 죄송합니다. 네, 9410님께서 이별 노래만 만들고 부르셨던 오빠인데 사랑 노래를 작곡하신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취향 변화가 생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랑 노래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냥 외롭고 우울한 마음,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없는 그 사람한테 사실 지금 어때? 나는 지금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도 이런 내 밤에 찾아와서 나랑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린 건 어때?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러브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이제 선배님의 그 담담한 표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뭘 했죠? 3223님 그녀를 사랑해줘요. 혹시 다시 녹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목소리로 부르는 음원도 듣고 싶어요. 창법의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네, 저는 사실 계속 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더 이 소리가 더 좋은 소리겠다, 이런 소리가 더 이 음악에 잘 맞겠다라고 할 때마다 조금 변화를 주는 거라서 근데 그녀를 사랑해줘로 지금 부르는 목소리를 부르면 아마 네. 옛날 게 낫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전의 기억은 예전대로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도 사실 그녀를 사랑해줘요 나왔을 때 탈출하셨잖아요. 네. 네, 못 듣겠다고 뭐 못 듣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왜 그 예전 목소리가 너무 어린 느낌이 나서 좀 싫어하시나요? 아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음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목소리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망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11월 4일 5일에 또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목소리를 부르는 그녀를 사랑해 줘요. 네네네. 3223님 그날 오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8521님께서 예전에 자기소개 시간에 그녀를 사랑해줘요를 자신있게 불렀다가 분위기가 싸해졌던 경험 이후로 극도로 낯을 가리는 극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까요? 책임지십시오 형님. 이 트라우마는 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임져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녀한테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혹시 그러면 이분께 다른 노래로 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좀 제 노래 중에요? 네. 뭐 추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밤 나의 마음 좋네요. 네. 이번 신곡 이밤 나의 마음 많이 들어주시고 이분도 11월 4일 5일날 뵙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요. 주제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동균 씨의 이번 신곡 제목이 이밤 나의 마음이니까 주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밤 너의 마음. 듣고 계신 분들 이 밤에 뭘 하고 계신지 기분은 어떤지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아련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 야식이 땡기시면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도 있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하동균 씨는 원래 이 시간에 뭘 하면서 보내세요 보통? 저는 주로 이 시간에 작업실에 있거나 뭐 친구들을 막 자주 만나거나 사람들 자주 만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났었다면 아마 술 한 잔 먹고 있을 거고 아니면 보통 작업실에 있습니다. 어디 뭐 어디 가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주량이 엄청 세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예전에는 좀 제 친구들이랑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인데 뭐
에픽하이의 타블로 씨, 넬의 김종환 씨랑 얼마 전에도 만났을 때도 이제는 셋이 술을 안 먹고 셋이서 맥주 두 캔씩 먹었거든요. 그리고 얘기만 계속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었죠. 저희 엄마가 분명히 하동기 선배님은 그 이틀 주량이 이틀이라고 그들이랑 그렇게 먹었었죠. 네네. 근데 맥주 두 캔이면 너무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때는 뭔가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고 뭔가 술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업실에 계속 계시면은 낮밤이 좀 아예 바뀌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정확히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를 모르게 산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서 좀 활동을 하고 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그럼 그때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약간 그런 거라서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야식을 안 드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잘 먹진 않죠. 야식 안 드세요? 네. 거의 잘 안 먹어요. 아, 약간 소식가 스타일이신가? 많이 먹진 않아요. 네. 근데 이미지가 그러세요. 네. 네. 많이 먹진 않고 대신 적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죠. 약간 효율을 따지시는군요. 그쵸. 네. 아, 저도 그런 편입니다. 혹시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저 뭐 가리는 건 없습니다. 가리는 건 없고 뭐 진짜 못 먹겠는 건 너무 삭힌 홍어 그리고 닭발. 닭발 왜요? 징그러워서? 그 모양이 너무 저한텐 이게 닭발한테 미안한데 닭한테도 미안하지만 좀 혐오스러워요. 그 모양이. 아, 그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러면은 술 드실 때 안주도 드세요, 같이? 안주도 초반에만 조금 먹고 그다음 잘 안 먹어요. 보통 드시면 먹태 이런 거 드시나요? 아, 근데 시작은 먹태 같은 걸로 시작하진 않아요. 왜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다 안주를 다 먹진 않더라도 좀 괜찮은 안주와 함께 술을 먹고 싶기는 해요. 근데 많이 먹지 않을 뿐이죠. 그럼 혹시 막 치즈 뭐 이런 거 먹고 좋아요. 다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이시긴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렇죠? 치즈, 초콜릿, 약간 올리브 이런 거 드실 건. 아, 좋아하는데 자주 먹진 않죠. 근데 약간 이렇게 술이 좀 많이 먹었을 때는 초콜릿이나 젤리가 참 좋긴 하죠. 우와. 아티스트 같다. 뭐가 젤리가 꿈틀이 같은 게 아티스트 같은 거고요. 아, 혹시 대왕 젤리? 그렇죠, 그거 조금씩 끊어 먹으면서. 네. 근데 지금 어떤 323님께서 저 4일 5일 모두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와,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오세요. 5156님, 두 분 케미가 오늘 아주 아주 엄청 꿀케미네요. 오늘 엄청 귀가 재밌어요. 채영님 라디오 진행 엄청 감사합니다. 맞아요, 엄청 잘하고 계세요, 진짜. 저의 진행. 저를 편하게 하실 정도면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요?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 혼자 웃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매력이죠. 네. 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하동균 이정의 기다릴게 듣고 올게요. 하동균 이정의 기다릴게 듣고 왔습니다. 3151님, 와, 저 진짜 이 곡 최애곡인데 퇴근길에 힐링이네요. 전 담비님께서 대학 시절 미팅에서 만난 아이와 어긋날 때마다 하동균님 노래 들으면서 울고불고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미팅? 미팅? 미팅이면 분명히 소개팅이면 단둘이 하는 거고 미팅이면 다수가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하는 사랑의 짝대기 이런 이게 미팅인가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사랑의 짝대기 이게 미팅 아니에요? 아닌가? 전 잘 몰라가지고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면 어떠세요? 이거. 아, 기다릴게? 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끔 들을 때마다 이정은 뭐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잘 있나? 아, 이 생각하고 있죠. 네, 연락 주세요. 이 밤 너의 마음, 여러분들의 문자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볼게요. 5844님, 하동균님의 이 밤 나의 노래 감성에 빠져서 그 감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그러니까 새가 있고, 유화군요. 꽃도 있고 그러네요. 이 그림 보여지나요?
안 보여줘. 저희만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인스타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아 김문희님께서 아이들이 카스테라 먹고 싶다고 해서요. 지금 밥솥으로 카스테라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갓 만든 카스테라와 차가운 우유 갖다 주면 아이들이 엄지척 해주면서 맛있게 먹거든요. 맛있어져라 주문 외우면서 만들고 있어요. 두 분 솔직한 대화들과 선곡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카스테라 맛있겠네요. 카스테라 좋아하세요? 아 맛있죠. 카스테라. 흰 우유에 먹어야지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흰 네. 우유에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먹어야 돼. 맞아. 이 카스테라가 부드럽지 않으면 좀 네. 실망스러워. 약간 배신감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좀 카스테라가 부드럽지 않으면. 한번 드셔도 이렇게 효율성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걸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날 줘요? 네, 한번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네, 동길준님입니다. 헬스장에서 헬스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헬스 5일 차인데 3일 차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다시 헬스장 환불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리 후들거리면서 버텼더니 어느덧 5일 차 헬렌이랍니다. 와, 요즘 운동하세요? 저는 요즘에 운동 안 합니다. 근데 그러실 건 그냥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조금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 건강 뭐 어디 안 좋으시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조금 움직여 볼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복싱을 끊었어요. 근데 뭐 누구를 뭐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진짜로 이 체력도 기르고 좀 살도 빼고 할 겸 끊었는데 전 지금 못 걸어요 잘. 네, 전 그저께 했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싱은 정말로 체력이 정말 안 좋다 하시면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은 되게 건강해지는데 네. 근육통은 없을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진짜 좋겠죠.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와 근육통은 그냥 세트예요. 세트. 그죠. 옵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와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그거는 맛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뇌로 이제 안 배부르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안 배부르다. 괜찮다. 더 먹을 수 있다 하면은 진짜 위가 이렇게 늘어난대. 그러니까 더 커진대. 자리를 만든대요. 그 위 늘어날 때 기분이 너무 별로잖아요. 위가 전 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 위가 느껴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아, 이정 씨 근황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0328님. 동균이 형, 정이 형은 가끔 컬투쇼 나와서 개그하십니다. 파이팅! 아이고. 역시 이정 씨는 네. 저는 그 가끔 TV를 보거나 하면 개그맨들을 보거나 코미디언 분들이나 이렇게 재밌으신 분들을 보면 네.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이정 씨도 그런 재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정 씨는 근데 노래를 좀 해야죠.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네. 네, 이정 씨의 개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하동균 씨와 함께한 최연희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최연 씨가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제 공연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 처음 만났고요. 여기는 뭐 권은비 씨의 영스트리트지만 네. 다른 시간대 뭐 다른 곳에서 네. 최연 씨가 DJ를 곧 하실 것 같으니까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곡 그리고 11월 4일 5일에 하는 공연 그리고 하시는 사업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든 아무쪼록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하동균의 프롬마크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진 바다에
느껴진 병처럼 멈출 수가 없어 닿을 수도 에러 에러 에러